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구글 아트앤컬처 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인도에 자미니 로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으셔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분이 1800 19세기 후반 1887년인가 거기서 때부터 1972년까지 사셨다고 그러시는데 인도의 그러니까 현대 화가시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보니까 좀 감명 깊고, 그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살린 그런 작가이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일단, 이 작품들인데, 큰, 보면 이렇게 눈매가, 그죠? 그 인도의 전통 회화 보면은, 그죠? 이런 눈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좌우로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거죠? 네. 이런 게 이분의 거의 뭐 시그니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보면요, 저는 이런 그림들 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들 보면, 그죠? 원색에 그 야수파 같은 그런 거죠? 엄청난 그런 원색을 사용을 함과 동시에, 그죠? 그런데도 천박해 보이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 예뻐요. 그죠? 이거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 있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보면, 그죠? 이렇게 원색을 사용했고, 눈도 그죠? 이렇게 쭉 크게 그리고, 보면, 아, 너무 예쁘죠? 그죠? 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죠? 마치, 키스 헤링 그림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그죠? 예, 근데 이분이, 벵골 출신으로 인도에, 그리고 그 서양 회화를 연구를 했는데, 그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인도에, 그죠? 벵골 전통적인 그런 그림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전통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중섭 화가, 그죠? 그분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은 특이한 게, 그 저잣거리 있잖아요. 장터에다가 자신의 작품을 놓고 팔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것도 새우를 물고 있는, 그죠? 고양이인지 뭔지 보면 그죠? 추상화해서 그렸는데 장식적으로도 보이고 평면적이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좀 좋습니다. 끝 저기 모든 작품 알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되게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아까들 보시면 이렇게 동물 그림도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보면 그죠? 눈이 특징적이죠, 눈이. 그쵸?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도 좀 그리셨나 봐요. 그쵸? 이렇게. 초상화도 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가 등장하는 그림도 많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그쵸? 이렇게 민속적인 소재도 많이 이용하고, 신화 같은 것도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자상이 많이 있죠. 그쵸? 이것도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지 뭐 부처님 같기도 하고, 그쵸? 부처님 탄생의 일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내가 어떤 그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지? 아, 이거. 왜 잘리냐? 이거는 인도의 신화를 하나 소재로 한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하죠? 그쵸? 굉장히 가로로 세로로 긴 그림인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가 지금 10개 달린, 그죠? 어떤 전사이신 것 같은데. 화살이 막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날아다니는 것 같고요. 그죠? 원숭이인 것 같죠? 얘네들은. 네. 신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뭐돌 던지고 있고, 그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목이 막 잘려나가고, 그죠? 그런 장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섬뜩한 장면인데 지금 이거 신화 속의 한 인물이, 그죠? 지금.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죠?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 같죠? 아니면 이쪽에서 그런가?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저는 이 맥락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틀, 람과 라바나 신인 것 같기도 하고요. 1940년대 그림인데, 그죠? 그래서 전투를 묘사한 그림인데, 이거 신화를 아는 사람이면 딱 보면 뭘 상징하는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세시대 그림하고도 비슷하고요. 그죠? 굉장히 이거는 알기 쉬운 그림일 겁니다. 그, 이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죠?
그 원숭이와 지금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람과 라바나라는 신이 있는데, 그쵸? 그런 거겠죠? 그래서 람은 원숭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신이고, 뭐,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라바나는 머리가 엄청나게 많은 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스토리가 다 있겠죠?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곽선을 뚜렷이 그려가지고, 그쵸? 그림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민화적인 그림이에요, 그쵸?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옆모습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렸고, 앞모습이 나와 있는 건 지금 요거, 머리, 대가리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떤 신전이나 궁전 같은 것도 그리고 해서 스토리를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림, 벽화로, 그쵸? 인도에, 그런, 걸려 있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마감도, 그죠? 지금 보니까, 붓터치 같은 것도 굉장히, 그쵸? 진짜, 그, 색칠놀이 하듯이, 그죠? 굉장히 유화적인 기법이지만, 굉장히 개성적으로, 그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팔과 머리가 많이 달려있는, 그쵸? 그런 지금 신의 모습을 형상한 것 같아요. 눈이 특징적이죠, 눈. 그쵸, 눈. 눈을 다 이런 식으로 그려놨네요. 이렇게. 거의 뭐 얼굴에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전.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자미니 로이의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이 그림에 관심 있으시면 구글 아트 컬처 들어가서 자미니 로이로 우리 한글로 치면은요,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